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럼 당신은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 지금 중앙선 침범한 거 안 보여? 아니 그럼 이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침범을 하네? 혹시 당신 보험 사기단 아니야? 뭐? 여보, 지민이가 전화해요. 아이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의사고를 의심할 수 없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죄송이고 뭐고, 당장 경찰서 갑시다. 왜 그러십니까? 아이들은 보상금을 높이는 1등 공신이었다. 기소된 32건 중 90% 이상이 아이들과 동승한 상태였고, 때문에 최고 87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이들 목숨까지 담보로 한 비정한 부모의 보험 사기는 이렇게 일단락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가 다치게 되면 그 아이 뭐 건강이나 이런 뭐 사고 이후에 후유증 이런 걸 염려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일단 아이한테도 아이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걸 먼저 요구를 해서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재 강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곳 동화사에 35억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남자. 탈북자인 그는 자신이 금괴 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괴 위치와 묻힌 형태에 대한 공증까지 받아뒀다고 한다. 박물관 그 안에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몇 번째 기둥, 몇 m 깊이에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얼마만한 양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 아니 시신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때는 한국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서 살고 있던 전씨 부자는 피난길에 오르기 전 동화사 뒤뜰을 찾았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이제 다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구나. 정말 여기 묻어도 괜찮을까요? 집이면 전답이면 선상까지 다 판 전재산인데. 그러니까 여기 묻는 거다. 여긴 절이니까 남한군이고 북한군이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테고, 들어오더라도 이 절 뒤뜰을 파볼 일이 뭐가 있겠냐. 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전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금괴 40kg을 묻는 부자. 그리고 아버지는 전 씨에게 금괴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 재상아, 너 여기 잘 이렇게 해야 된다. 대웅전 뒤에 하나, 둘, 세 번째 기둥 바로 뒤야. 응? 잊으면 안 돼. 네, 아버지. 그리고 50년 후 전 씨는 그 비밀을 양아들 복만에게 털어놓는다. 에이, 그거야 아직도 그쪽에 남아있겠음 둥. 남한 기사에 한 번도 오르내린 적 없는 거 보니 아직 거기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넌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남한으로 가서 그것만 찾으면 뭐든지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나 혼자선 실숨둥. 아빠도 같이 가기요. 내도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지만 같이 움직이다가는 외지기 십상이야. 결국 북만은 홀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데. 그리고 탈북에 성공한 북만, 2010년 동화사를 찾아가게 된다. 양아버지가 말한 금괴를 찾기 위해서였다. 길에 여기가 맞구나. 전쟁 후에도 변함없다는 절의 위치부터 확인한 복만, 대웅전 뒤뜰에만 가면 금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양아버지가 말해준 대로 금괴 위치를 확인하는데. 서이! 하나, 둘, 서이! 여기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이 여기야. 금괴를 찾을 생각에 들뜬 복만. 신봤다! 조사님, 뭘 봤다는 거예요? 신을 봤습니다, 신. 예, 신.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곳인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스님. 이 방은 문화재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땅을 팔 때에도 이 허가를 받고 파야 되는 겁니까? 그 왜 이러십니까? 이 땅 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사찰 자체가 보물이라 그 아무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한 복만. 금괴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쪽입니다. 여기다 한번 갖다 대보시라고요. 금속 탐지기가 반응을 보이자 복만은 금괴의 실체를 확신하는데. 뭔가 반응이 있네요.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내 말은 믿겠습니까? 이 반응이 온다는 건 밑에 뭔가가 확실히 묻혀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일대에 반응이 있다는 건 금속 종류가 묻혀있다는 건데 그게 금괴일지는... 여기 밑에 상수도관이 매립돼 있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반응이 오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금괴가 맞죠? 뭐 그럴 수도... 뭐 상수도관일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아 이거 뭡니까? 참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금괴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답답해 죽겠구나. 야 내 진짜 손을 파갔어. 아니 어디를 훼손하려고. 아이고 노시라요. 아이 어디를 팔려고 그래요. 노시라요. 그게 아주 너 노시라요. 아 이러시면 안 되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 없다는 동화사와 복만은 팽팽하게 맞섰다. 안 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어째 안 된다고 말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꾸며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꾸며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말만 믿고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절대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난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에 복만은 발굴 허가를 요청했다. 방송이 나간 후 금괴소동 현장인 동화사를 다시 찾은 제작진. 대웅전 뒤뜰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최대 관심사는 물론 금괴 발굴 여부. 확인해보고 싶어요. 땅을 파서 20억이 있는지 없는지, 20억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도굴범에게 문화재인 대웅전이 훼손될까 방범이 강화된 상황. 복만 역시 매일 밤 탈북자 동료들과 대웅전 뒤뜰을 지키고 있다는데.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발굴 허가 심사를 보류한 상태. 근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중순 정도에 또 다시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겠죠. 근데 그 열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를 먼저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개인의 그 사유재산이 그 문화재에 손상이 가는 그런 범위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2012년 벽두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동화사 금괴 사건. 탈북자 지 씨의 보물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밤새고 있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매일과 같이 여기 와서 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지 얼마만한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와서 손가락 갖다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 순순히 물러서 순수할 것 같으면 어느 형 포기했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남녀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LNK에서는 그동안 많은 남녀 문제를 다뤘는데요. 금 변호사님, 어떤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예, 이혼, 사기 결혼, 연인 간의 갈등이 주로 많았는데요. 자녀 교육, 혼수, 폭력, 심지어는 궁합까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이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두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남자. 바람을 피우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들키고 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뭐 이제 애인이라는 애가 와갖고 그 자고 있는 그 같이 있는 여자애를 막 푸드로 패고 하여튼 막 옷도 못 걸치고 막 도망가고 나중에 경찰 데리고 와서 자기 집 찾아간다고 해갖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 나 진짜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까